자,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신랑 앞에 더 무너지는 욥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또 2번 타자인 빌닷이 덤벼듭니다. 너 계속 그렇게 고집필래? 하나님 앞에 더 혼날 텐데 아주 뼈를 때리는 혹독한 언어로 욥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쯤 와서 이제 오늘 우리가 7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자연스럽게 마음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욥의 또 비명과 절규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 37장까지 있대는데, 그 녹두리가. 두 번째는 그 가혹할 만큼 매섭게 몰아붙이는 친구들의 그 진절이 나는 냉혹한 평가. 그런 정이 가득한 소리를 또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은 왜 이런 얘기들을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무려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쭉 서술을 해놨을까?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욥기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 중간쯤에 멈추어 서서 이해를 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욥기는 스토리일까요? 대화일까요? 물론 대화를 통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욥기 전체의 장르는 오히려 스토리이기보다는 전부 대화입니다. 자, 몇 단계에 걸쳐 대화가 시작되는 걸 한번 볼까요? 첫째는 1, 2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3장부터는 찾아온 친구들과 또 고난 속에 던져져 있는 욥과 한 3라운드에 걸친 세 명의 친구들의 격론과 신학적인 논쟁이 쭉 이어집니다. 그게 무려 37장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38장서부터 42장 끝까지는 드디어 그긴긴 대화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입을 떼시고 욥에게 계시로 찾아오셔서 욥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 논쟁 가득했던 신학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신학의 논쟁에 대한 결말이고 종지부입니다. 이렇게 욥기는 구조가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나누는 대화로 욥기는 끝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인생 자체가 질문이 가득한 인생이라면 그냥 3장서부터 37장까지는 다 걷어내고, 3장 시작할 것도 없이 바로 3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자, 인생이란 이런 거다.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계시로 끝나면 책 부피도 작아지고, 또 생각하는 과정도 덜 복잡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인간과 인간의 대화의 분량인 이 내내는 한 번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묵묵히 그 대화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들으시죠? 아시죠? 그런데도 그 지난한 시간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대화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화가 전부 뭐예요?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고 친구들이 욥에 대한 질문이고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뭔가 떨어져서 자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묻는 거 아니야. 요즘 이래가지고 신앙이 올바로 형성이 될까요? 과거에 저희 때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질문을 해? 그럼 뒤통수 맞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하면 믿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너는. 왜 따지냐?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질문 없이 진리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증 없이 해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욥기서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무려 30장이 넘는 긴 대화를 주목해 보면 전부 질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학문에서도 그렇잖아요. 학문의 최고의 봉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철학이에요. 여러분 철학 공부하는 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문의 절정이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은 사실상 뭘로 가득 찼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전부 질문이에요. 이 철학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theology, 그러니까 데오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로고스, 로기아, 이게 전부 무슨 뜻이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을 말씀으로 체계화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실 그 철학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정점은 그리스도가 정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우격다짐으로 진리란 이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질문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수천 년의 언약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약속을 걸쳐서 수천 년 역사를 넘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피조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진리가 아니에요. 허무한 말놀이나 언어의 유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실체가 있는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 그 수많은 사연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다 겪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끝을 맺으셨죠? 질문으로 끝을 맺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뭡니까? 비명이면서 질문입니다. 욥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고 욥의 질문을 경험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보통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긴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역사라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확대가 되고 발전이 되고 실체로 우리 손에 붙잡혀진다는 거죠. 그 계시의 정점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도 보면 전부 그 엘리바스의 그 냉혹한 평가 앞에 더 무너지는 욥의 모습을 보는데 욥은 세 가지 울타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욥이라는 특정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이 세 가지 울타리를 갖고 살아요. 환경의 울타리. 집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위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일단 무너집니다. 첫 번째 울타리가. 두 번째 울타리가 뭐죠?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오늘 욥은 여기서 자기 건강이 무너지니까 영혼마저 피폐해지는 모습을 봐요. 이 건강이라는 건 뭐죠? 우리 육체라는 건 뭐죠? 영혼을 담는 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간 그릇도 못 먹어서 넘기질 못해서 닌겔 꽂고 있는데 내 안에 아무리 충천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영육의 관계성입니다. 근데 몸이 무너지니까 이젠 살 의욕이 끊어진 거예요. 그 피를 토하는 비명이 이 7장에 가득 메워져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풍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무슨 얘기냐 하면 하물며 종들도 쉴 저녁이 있어 그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풍꾼도 품삯받을 기대 때문에 일을 한다. 난 그런 일상의 기대마저 지금 기대할 수가 없구나. 3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척 저리리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육체마저 무너지니까 내 영혼마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세겹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얼마나 처절한 밤을 지냈겠어요. 이제 이 땅에 살 의욕도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죽여달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루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죽여주십시오. 자, 8절을 볼까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1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이 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준동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용들이 일어나죠. 여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 괴물이니까 내가 그 바다 속에 일어나는 그 괴물 같은 용입니까? 그 말이에요. 주께서 어째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우리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본문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이 오늘 주제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사실 욥의 말이 아니라 욥이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이에요. 시편 8편은 뭘로 위대하고 유명한 성경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경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움, 그것을 시편 150편 중에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런데 그 시편 8편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욥이 그걸 비트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비트는 욥입니다. 이제는 그런 찬양마저 내가 지금 싫다고 말이에요. 시편 8편의 시인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경이롭게 노래했던 그 찬양마저도, 그 시어마저도 나는 이제 싫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진 자기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이 순간마다 단련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나를 들들 볶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발 나한테 신경 좀 끄세요. 내가 뭔 짓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이제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 눈치채야만 하는 매우 희미한 역설이 하나 남아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센서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이 확정되었고 이제 집행만 남겨진 사형수들이 있는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경험자들이 내놓은 글들이 있어요. 간수들이 사형수들 집행 전에 그분들을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비실비실 그냥 웃는 사람. 웃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이미 마음에 끈을 놓은 거예요. 뭐 죽이든 말든 지금 I don't care. 상관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아침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그 덥수로 간 수염을 매일 파르라니 깎아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드러내고. 그래서 죽음을 면한 유명한 유대 출신의 외과 의사가 있죠. 그게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끌고 나가느냐? 게스실로. 생명의 줄을 놓은 사람들. 먼저 게스실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외과 의사는 거기에 부들려 들어갔다가 운동장에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덥수르기 자라는 수염을 아침마다 면도했대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보더라도 난 아직 생명의 센서를 살려놓고 있다. 이 의욕을 보이는 거죠. 메시지죠. 원래 그래,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아직도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센서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비명은 지르지만, 악은 쓰고 있지만.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겨움에 지쳐있는 목회자가 찾아온 친구들에게 비명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비명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욥이 여기 투정하는 이 말투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2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범죄하였던들,
이건 이 말은 욥이 진짜 범죄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서로 내가 범죄했다고 해보십시다. 나 같은 피조물이 범죄한 그 조부러운 의미들이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해가 된다고 나를 이렇게 들들 볶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21절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며 죄악을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내가 허물이 있다 합시다. 죄가 있다 합시다. 하나님, 이 정도 벌을 받았으면 이제는 사하여 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침상길 틈도 내게 주지 않고 나를 들들 볶으십니까? 나 이제는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죽으면 고통도 눈물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이 정도 악을 쓰고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8장에서 놀라운 빌닷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 빌닷의 이야기는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냉혹한 비수예요.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합니다. 욥의 그런 녹두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네가 뭐가 잘했다고 거칠게 언어를 쓰고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하냐? 자기는 의로운 거죠.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엘리바스 얘기하고 똑같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이 너한테 거기에 응당한 고난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네가 어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혀를 놀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이 말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야, 따지고 생각해봐라. 네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건 네 자녀들의 너도 알지 못했던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재난을 그냥 무심히 주실 리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걸 이제 보통 죽은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던 죽은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은 죽은 신학을 넘어서 죽이는 신학이에요. 소위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는 신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 속에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망, 눈물, 분노, 한숨, 질문 속으로 들어오셨다고요. 그 가장 긴 분량이 인간과 인간의 대화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신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생명을 짓밟고 생명을 매도하고 생명을 죽이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처럼 왜 낮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이 주제 자체가 또한 역설이죠. 예수님은 로마 시대 당시 가장 저주의 응집된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죄인의 죄목을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실추된 복음을 원색적으로 회복하는 길이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억압과 재난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앉으면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슬픔의 가득한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카네이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앞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존재라면 나 또한 그런 삶의 현장에 눈을 돌리거나 등을 돌리거나 마주함을 거북스러워하고 피하려는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1등이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건 굳이 교회에서 얘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더 알아서 열심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 오셔서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왜 시간 속에 30년 넘게 그 고통 가득했던 팔레스타인 땅의 분노와 슬픔과 억압 속에 함께 하셔야 했을까? 이건 소위 사회주의들이 말하는 그런 윤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질서입니다. 구원이 온 땅에 어떻게 확대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빌닷의 이야기를 마저 볼까요?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댕댕거리고 아우성 칠 게 아니라 너 이럴 때일수록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네 처소를 평안케 할 거야.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저기 부동산 가게 가면 그 많이 걸려있죠. 뭐 좀 알구나 걸어놔 이런 거를. 예? 뭐 개업하는 집에 가면 이거 다 들고 가요 현판. 예? 물론 이왕 걸어놓은 거 뭐 굳이 또 뗄 것까지는 없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빌닷이라는 이 못된 친구가 아주 욥을 확인사살하는 아주 비아냥거리는 결정탑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죽은 신학을 넘어서 죽이는 신학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평생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을 쌓아갈 것인가, 또 한 주 주어지는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명의 삶은 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또 한 주를 사사기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